히데타다 야마기시 이후로 동아시아인이 절대 오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이승철 선수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화요일 오후 8시쯤 여러분들은 이승철 선수의 스토리에서 한 남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사진 속의 주인공을 설명하겠습니다. Y3T라는 트레이닝 방식을 고안해 많은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보디빌딩 코치입니다. 특히 미스터 올림피아의 1, 2 바디빌딩에서 7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냈던 플렉스 루이스와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고 그의 초창기 커리어 때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크리스 아세토와 조지 파라, 허니 램보드, 체드 니클스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보디빌딩 코치 중의 한 명입니다. 보디빌딩 코치들에게는 대표 선수가 있는데 닐 힐에게는 단연 플렉스 루이스입니다. 먼저 그의 트레이닝 메소드인 Y3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닐 힐은 요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Y3T는 요다 3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은 훈련, 같은 중량에 의해서 적응합니다. 닐 힐은 시즌기에 접어든 선수들의 트레이닝에 3주마다 큰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 3주가 고립과 볼륨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다음 3주에서는 강도와 중량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즉, 운동 종류의 다양화, 새로운 운동 방법이 아닌 운동 방법에 차등을 두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중반기까지는 오픈 바디빌더 윌리엄 보낙과도 함께하였습니다. 윌리엄 보낙은 기존의 212 바디빌더였지만 니리를 만나고 오픈 바디빌더로 전향합니다. 커리어 초창기 때부터 2019년 중반기까지 윌리엄 보낙을 이끌어줬던 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2 바디빌딩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윌리엄 보낙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기록한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2019년엔 빅라미와 함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오픈 바디빌더 존 델라로사 역시 니릴의 코치 아래 있습니다. 맨즈 피지크에는 많은 국내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언 테리가 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 4위를 기록했던 알렉스 캄보네로와 스티브 러우레스도 있습니다. 최초에 앞서 소개한 니릴 코치가 이승철 선수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우선 3개월 동안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170cm 후반대의 장신의 헤비급 바디빌더를 코칭한 경험이 많지 않은 니릴 코치이지만 이미 수많은 선수들의 발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코치입니다. 이승철 선수 역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통해서 세계 바디빌딩 팬들에게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바디빌딩 팬들은 이승철 선수가 받은 12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미 올림피아 12위라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국내 바디빌딩 팬들이 아닌 해외 바디빌딩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야말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치른 선수에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전에 이승철 선수의 스토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승철 선수의 해외 매니저 계정과 이승철 선수께 직접 물어본 뒤 영상을 업로드하느라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포이었습니다. 앞으로 발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